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쁜 이유가 한국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해외에서 4개월 동안 나가 있으니까 진짜 외로워서 친구도 너무 보고 싶고, 특히 삼겹살, 치킨, 엄마가 해준 음식 한국 와서 진짜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물건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샀어요. 제가 한국 오자마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몇백만 원을 썼어요. 가격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마카오에서 유튜브를 만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노트북도 정말 안 좋고 조명빨도 너무 안 받아서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큰맘 먹고 돈 정말 써서 장비들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룩스패드라는 거예요. 조명이에요, 조명. 이게 LED 조명이라고 하는데 퀴한 생각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유튜브 아프리카 TV 전용 명가원 LED 룩스패드 22. 제가 한번 뜯어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LED래요.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카메라 삼각대 같은 데 있잖아요.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룩스패드 22 이거는 35,000원에 샀어요. 이걸로 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25,000원에 샀습니다. 일단 다 뜯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삼각대예요. 미러리스 전용하고 DSLR 전용으로 샀어요. 사실 제가 DSLR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샀냐면 이게 미러리스도 장착이 됩니다. 일반 카메라도 되고요. 또 높이 장착이 되고 튼튼해가지고 밖에서 실외에서 촬영을 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해서 줍니다. 핸드폰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먼저 미러리스 삼각대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봉투래. 케이스. 오, 뭔가 엄청 튼튼해. 이거는 사실 그냥 인터넷에서 삼각대 쳐가지고 샀거든요. 요 정도 벌어져요. 1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튼튼해요. DSLR 전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방이 괜찮아요. 쓸만하다. 이거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얼굴 뭐지? 우리 가방. 우와, 신기해. 이거는 다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근데 너무 쓰레기장이라가지고 창피한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미러리스 전용 카메라 이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가볍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와, 이거 봐, 대박이야.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목 가까이 와요. 여기다가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 막 이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 가방 같은 거를 이 고리에다가 거는 거예요. 더 무겁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진짜 가벼워요. 저 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오, 잘 샀어. 자, 이게 뭐냐면 뭘까요? 그 배경지 있잖아요, 배경지.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집 뒷부분 이렇게 나오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안에 배경지가 들어가 있어요. 색깔 있는 배경지인데 그거를 이렇게 뒤에 장착을 하면 깨끗해 보이죠. 그 한 색깔만 보이기 때문에 뒤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돼 이게? 어떻게 또 안 될 수가 있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빼기 너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건만 마음에 드는데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짜잔. 이걸 펴서 이걸로 장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맨 밑에다가 붙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베이비 블루. 나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베이비 블루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종이는 제가 35,000원에 샀어요. 그럴 거예요. 무슨 종이를 35,000원에 사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종이 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인터넷에서 사면 돼요. 드디어 대망의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이 진짜 비쌉니다. 100만 원 이하면 제가 말 안 해요. 그것도 제가 이거 노트북 지금 두 번째 사고 있는 거거든요. 프리미어 프로로 이제 편집을 했는데 정말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我蛮喜欢看韩剧的所以我也有在自学韩语아니在学韩语我在学
点点。嗯，对韩国的印象还蛮好的，主要停留在韩剧和韩流明星的，就是拌饭，对拌饭的，对吃的也吃的很好。와진짜힘들어보이죠이렇게렉걸리고힘든데이걸로영상을만든거예요그러니까여러분이많이봐주셔야돼요아니면제노력이정말헛수고가됩니다돈도지금얼마나많이쓰고있어요그러니까구독과좋아요눌러주세요자그러면노트북을한번개봉해보겠습니다설레제일비싼거니까오짠짠오되게디자인이멋있어요이노트북으로말하자면레노버노트북이고요가격은1,335,000원입니다네이거를산이유가저는사실게임은잘안하고유튜브만들려고산거예요근데현금으로지불했습니다카드로하면10만원인가12만원더비싸더라고요손떨려가지고죽는줄알았어요진짜이거는제가지금룩스패드21을설치해놨어요지금보시면좀약간어둡잖아요그죠근데이걸키면오생각보다작은우측은맵다고밝더라고요보여드릴게요오이게은근히되게밝아요색이조절도돼서이거뒤에조절을하면색깔이이렇게바뀌어요보여요색깔이이렇게바뀌고다시이렇게돌아올수있고또여기는색깔강도여기는어둡게했다가이렇게밝게최대강도로밝게할수도있어요그럼이제조명빨이좀나오겠죠그래서제가이걸두개샀어요제얼굴이너무어두워가지고이게가격이얼마나들었냐면거의400만원정도들은거예요왜냐면이거노트북샀죠조명35,000원35,000원펀25,000원그리고방금이거적어놓은거말고도지금찍고있는카메라있잖아요액션캠이소니액션캠이것도제가샀어요유튜브영상만드느라고마이크도샀고그전에 LG 노트북도하나샀어요그것도한거의160만 170만원에샀는데그러니까총합이400만원조금더넘을거예요유튜브장비가그정도로돈을많이썼습니다그러니까구독과좋아요꼭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안녕